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. 이제 두통 때문에 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약을 먹어도 잠깐 일시적이고 뭐 약이 안 듣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은 이제 머리 MRI를 찍어봐요. 거의 이상이 없는 확률이 거의 99%예요. 대부분 머리 쪽에 이상이 없어요. 이제 두통이 원인에 따라서 감별을 해보면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어요. 1차성 두통은 머리 쪽에 검사를 해서 MRI나 이런 영상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. 대표적인 게 편두통.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성인 대부분이 한 번씩은 느끼는 긴장성 두통.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 생겼는데 또 뭐 타이레놀 먹고 약 먹고 금방 낫는 긴장성 두통. 그다음에 군집성 두통이라고 있어요. 이 눈썹 안쪽 요 얼굴 안쪽 요쪽으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이런 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군집성 두통. 요 세 가지가 이 1차성 두통의 대표적인 두통인데 세 가지 다 증상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MRI를 찍었는데 진단이 안 되는 두통의 종류예요. 긴장성 두통이 이 세 가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. 한 90%, 85% 그 정도 되고 나머지 15%가 이제 편두통. 군집성 두통은 굉장히 드물어요. 이 통증은 군집성 두통이 제일 심해요.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이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요. 통증이 심해서. 2차성 두통을 찾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거든요. 1차성 두통은 MRI에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아, 이런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고 2차성 두통의 원인이 뭔지 뇌종양, 뇌출혈, 뇌동맥류 머리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두통이 있는지 하고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 이 2차성 두통 중에 최근에 많아지는 게 이제 경추성 두통이에요. 목 때문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죠. 이 경추 두개 증후군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뭐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자, 두통, 어지러움증, 그 다음에 이명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귀에서 소리가 막 나요. 환자분들 중에 뭐 파리 소리가 들린다, 뭐 모기 소리 들린다, 공사장 소리가 들린다, 뭐 이런 이명이 들리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안구통, 안구건조증, 안과에 갔는데 이상은 없으니 그냥 이 안약만 처방 받는 경우, 그리고 이 턱관절에 염증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. 다섯 가지 증상이 경추 두 개 증후군으로 많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원인이 목에서 오는 경우죠. 머리 쪽에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의 원인, 예를 들어 뭐 디스크나 뭐 거북목이나 경추 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이 얼굴 쪽에 생기는 질환을 묶어서 경추 두 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가 증상이 만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늦게 와요. 처음에는 이제 머리 쪽에 문제인지 알고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자가치료, 대증치료 하다가 병원에 안 오다가 한 5년, 10년 지나가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에 진단을 해드리고 치료를 하면 이제 진단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긴가민가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.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 조금 의심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. 이게 진짜 목이야? 나 팔 저린 것도 없고 뭐 어깨 한 번씩 아프긴 한데 나 목하고 어깨는 별로 안 아픈데 이게 진짜 맞을까? 해서 일단 MRI를 찍는 것 자체도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목에 왜냐면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목의 문제도 단순히 엑스레이는 거북목이나 뼈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당연히 MRI를 찍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 머리 쪽 MRI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목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. 증상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니까 경미한 분들, 심한 분들 심한 분들은 보통은 빨리 찍는데요. 아무튼 찍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보면 정말 빨리 나아요. 정말 뭐 5년 동안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 두통이 생기면 양상이 편두통 양상으로 생기거나 굉장히 두통이 한번 생기면 심했는데 한 번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하루 정도 아팠다가 이제 금방 없어진다고 이 정도로 굉장히 만족해요. 빈도수가 줄어드니까.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죠. 목에 뭐 주사나 뭐 시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머리 쪽에 이상이 없고 목에 문제여서 생기는 이 증상들이 많이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경추 두개 증후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증상이 두통이고 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맞아요 어지러워요 맞아요 저 이명이 있는데 이거 심하지 않아서 그냥 놔뒀었는데 이게 목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? 맞아요 안구건조증이 있고 악관절 때문에 이거 주사 맞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
근데 이제 다 다섯 가지 증상이 다 있는 경우보단 한두 개 가지고 이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. 치료하면 대부분은 빨리 낫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. 심한 경우 또 증상이 오래된 경우는 더 오래 걸리고 또 치료가 좀 더 이제 세야 돼요. 단순히 약 가지고는 안 되고 주사치료나 시술을 해야지만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. 증상이 오래되고 심했던 분들은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